자, 안녕하세요. 엑시스 바이콜입니다. 정글 마스터 2. 참고로 상대 조합을 잘 보시면 더럽게 안 죽는 놈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대 정글이 리븐입니다. 참고하세요. 가정 올 때 있습니다. 저 더러운 것은 가정을 한 번씩 옵니다. 자, 따, 따, 쏴, 강타, 쏴, 쏴. 옆에 거, 이거, 됐어. 깔고, 집. 딱 보면 420준. 420 몇 원쯤에 집에 가잖아요. 집에 딱 도착을 하면은 빨장이 나와. 피가 다 찰 때쯤에. 자, 그리고 정글 돌아야 되잖아. 자, 정글을 내가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딱 먹고 가면 돼. 근데 우리 팬이 죽었어요.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다. 난 분명 야수 전멸을 빼줬어.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소라카 탓입니다. 근데 저런, 자, 이렇게 이름말만 하면 됩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 아니, 저런. 자, 이러면 돼. 자, 서로 교환 잘하고 있어. 말은 해줘야 돼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정글을 돌고 있지만 너희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게 있어. 아, 정글이 정글만 돌고 라인은 안 본다. 이럴 때 한마디 하면 돼. 아, 저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인 전환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절 너무 나쁜 사람으로 몰지 마세요, 이런 거. 딱 한마디 할 수 있어. 알겠죠? 아, 그래가지고 정글을 계속 돌면 된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 이게 다. 왜 제가 굳이 이렇게 귀찮게 라인 누가 죽는지 다 체크하겠습니까? 이거 다 나중에 쓸모가 있으니까 체크하면서 정글을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잘 던! 자,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갈랍니다. 그냥 둘, 셋, 홀로. 자, 강타는 아낍니다. 왜? 레이스! 늑대! 이런 거! 이거 두 개 상대로 강타랑 이랑 둘 다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만 써야 돼. 대신에 큰 유령. 자, 큰 유령이나 요런 작골 상대로는 강타랑 이를 다 씁니다. 왜? 보통 저거 먹고 나서 그 다음 거 먹을 때까지 좀 많이 걸어가거든. 그래서 다 쓰고 가. 이게 뭐다? RPG의 정석! 여러분들께서는 고래부터 많은 RPG를 했을 거야. 삼국지 연걸전, 장세기전 등등등등 RPG를 즐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랩업 코스! 크, 누구보다 빠르게 랩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랩업 코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공략의 기초는 누구보다 빠르게 랩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공략의 기초가 됩니다. 자봐. 자, 그렇기 때문에 뭐다? 자, 이 코스를 잘 외워야 돼. 올공속 룬을 들고 보면은 5분에 5랩을 찍어요. 그리고 6분 30초 전에 6랩을 찍습니다. 이게 중요해. 이것만 달성을 하면 그 뒤는 이 공략대로 가면 되는데, 알잖아. 1스테이지에서 3레벨업을 못하셨으면 2스테이지에서 이렇게 공략하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이런거 알죠? 그거랑 똑같아. 자,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레벨업을 해야 되고, 그 시간에 맞췄을 때 그때 우리는 슈퍼파워한 마이 정글을 돌 수가 있다. 자,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내 안에 살아있어. 자, 그리고 나서 너 이거 먹어 이제. 하나, 둘, 셋. 아까 말했잖아. 그리고 먹고 집에 갑니다. 바로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이거 먹고 집에 가면 뭐가 나온다? 집에 갔을 때 랜턴이 나온다. 랜턴을 끌고 나서 다시 정글을 돌면 됩니다. 자자, 랜턴 가장 무서운 적은 딱 사고 피 채우고. 그리고 6분이잖아. 6분부터 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먹으면 레드 나옵니다. 캬, 완벽한 RPG. 중요한 게 뭐다? RPG는 랩업 코스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모든 RPG가 그래. 와우! 리니지! 이런 거 전부 다 누가 빠르게 만 랩을 찍느냐 싸웁니다. 그래서 랩업 코스를 외워야 된다. 자, 랩업 코스를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랩업인데, 여기서 이게 강타가 아니라 이 써야 됩니다. 이 쓰고 강타 여기서 쓰세요. 이게 완벽한 공략인데, 그까지 필요 없잖아. 그 정도의 또 완벽한 공략은, 이게 뭐 한 다이아 1 챌린저 이런 데서 써먹는 거지. 이런 디테일한 공략은 사실 또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 둘, 셋. 팀원 믿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뭐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야. 아니, 저거 저러면 같은 편이 뭐 똥싸면 안 되지 않나? 아닙니다! 같은 편이 싼다는 가정하에 합니다, 이 운영은.
이 운영은 기본적으로 같은 편이 싼다는 가정하에 돌리는 운영입니다. 왜? 우리 편이 싸고 있기 때문에 모 쿠자님께서 그 옛날 말씀하셨습니다. 똥싼 라인에 갱을 가지 마라. 우리 편이 똥 쌀 거라고 예측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똥을 안 쌌어. 안 쌌으면 갱 안 가도 되잖아요. 안 망했는데 왜? 라인전 잘하는데 굳이 갱 갈 필요 있나? 그렇죠. 이게 뭐다, 완벽한 사스가 완벽한 운영. 골 피해주시고 이런 거 먹어주시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올라가는 거지. 완벽한 운영입니다. 우리 편이 망했으면 망했으니까 갱을 안 가. 우리 편이 안 망했으면 안 망했으니까 갈 필요가 없어. 얼마나 완벽합니까? 이런 완벽한 운영이 있기 때문에 마스터이는 최고의 정글러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신발. 그리고 자, 이거 두 개. 랜턴의 신발이 나오면 갱을 가도 됩니다. 일단 가도 됩니다. 가란 소리는 아니에요. 가도 돼. 진정한.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나는 갱킹을 가야겠다. 우리 편들이 고통받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갱을 가도 되는데, 난 별로 많은 고통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저는 13분까지 우리 편이 10번 뒤지는 것도 봤습니다. 라인 솔킬만 10번 쳐 뒤지는 걸 봤는데 그래도 괜찮더라.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이빠 이래서 뭐야 갱 갈 필요가 없다. 자, 우리는 그냥 정글만 돌면 됩니다. 둘, 강타, 사, 하. 자, 계속 돌아. 자, 여기에서 CS가 58. 자, 레넥톤이 CS를 잘 파밍하고 있지만 레벨을 보세요. 8레벨이야. 이거지. 자, 이겁니다. 이거 공격이 이렇게 오르니까 정글링 속도가 또 빨라지고. 자, 소라카한테 이제 얘기해야지. 필요함 해가지고 필요 없다 혹은 대답이 없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걸로 얘기하고 드세요. 그럼 아이고 죽으면 내가 먹는다. 아깝다. 왜냐, 죽으면 스틸 당할 수가 있다라는 변명을 하고 먹으면 됩니다. 진짜야. 미드라이너가 죽었으면 보통 블루 가정 옵니다. 보통 블루 가정을 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니맵을 잘 보고 우리 편이 죽었다 가차 없이 달려와가지고 일단 드세요. 먹고 봐. 먹으면 뭐다, 체력은 뭐 국력이다. 많이 먹어. 자, 계속 드세요. 계속.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갈 때쯤에 보통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그렇게 내 이동 속도가 개빠르지 않기 때문이긴 한데 안 나오면 내려가. 그냥 안 나오면 그냥 내려가는 거야.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위로 또 훑어 올라가야 되니까. 정확하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서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저거 먹으면 섬광 터진. 그리고 집에 가면 뭐 나옵니까? 민병대. 민병대가 나옵니다. 민병대가 나오면 그때부터 뭘 한다? 민병 텔 갱을 간다. 자, 원래는 진짜 제가 갱을 가기를 정말 싫어하지만 민병 텔이 될 때는 갱을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바텀! 바텀에 민병 텔 갱을 갔을 경우 더블킬의 확률이 잠깐! 저기요! 밀어! 자, 아, 안 가 되겠다. 자, 저거 가면은 가서도 죽었겠다.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갈 필요가 전혀 없는데, 자, 소라카가 이렇게 건방지게 라인을 푸시하고 있잖아. 이럴 땐 봐주는 거야. 왜? 정글 깽깽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짝 봐주다가. 자, 다시 이걸 또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갱 갈게요 라고 희망 고문을 합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면 우리 편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 야, 이쯤 엔딩이구나 요런 거. 이건 못 줌. 이거 제가 먹어야 됨. 지송. 하지마. 자, 안 한다 그러면 차단. 상관없어요. 내가 먹으면 돼 이거. 진정한 대가는. 저는 너무 많은 트롤을 상대하는 바람에 제가 다시 들어와요. 저런 애들이 왜 저러냐면 관심이 필요해서 그래. 그래서 절해놓고 다시 들어와서 하는 말이 또 그러면 안 한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이거 먹고 미드 먹고 둘 다 먹으면 돼요. 그냥. 자, 다시 가가지고 먹는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흔한 시내의 관심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 이런 거. 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또 내려가서 두 번째 레드를 기다리세요. 두 번째 레드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진짜 템이 잘 나왔기 때문에 라이너를 1대1로 때려 죽일 수 있는 타이밍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때 사람을 죽인다. 뭐야, 왜 가정이야? 내가 먹다 갔나? 뭐지? 내가 먹었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 두 번째 레드가 나올 때까지는 잠깐 기다려야 돼. 땡. 강타. 하나, 둘, 셋,
이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집에 갔다가 레드를 먹으러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혹시나 야스오가 바텀으로 갱을 가면은 텔로가가 아 잠깐만. 일단 미드 야스오 죽여 버릴까? 하나, 둘. 자. 볼. 힘보다. 하나, 둘, 셋. 셋. 셋, 셋. 아! 아, 안 날아오니. 아깝다. 가장 무서운 적은 전멸뱀! 다음에 보자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레드가 있었으면 이 속이 느려져서 죽었는데 제가 지금 보시면 레드가 없어가지고 안 됐죠 이게. 어, 위험하다. 자, 레드 먹고 11렙을 제가 이제 찍습니다. 11렙 붕은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어, 뭐야 이거? 뭐야? 으아! 적에게 당했습니다. 직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왜 이놈이 여기 있지? 생각도 못한 가정이다. 가정 옵니다. 가정 와요. 자, 그 다음에는 가정을 당했기 때문에 레드가 없어. 이럴 때는 뭘 해야 된다? 겸손한 플레이로 변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남자, 거친 남자 이런 갱이었으면 지금부터는 뭐다? 부드러운 남자, 이승기 같은 갱을 가야 돼. 지금까지의 갱과 앞으로의 갱은 다를 것이다. 자, 그리고 얘는 쌩깐세요. 말했잖아, 들어온다고 무조건 들어와요 이런 애들은. 자, 11렙을 찍고 야소를 한번 죽이고 나서 뭔가를 해보자. 그리고 바텀 갱도 가고. 바 들어온다니까. 길을 안내하겠소. 강타. 오케이. 자, 트롤. 일부러 지금 트롤하러 가는 거죠 이거. 자, 일부러 이거 트롤하는 거예요. 아, 자, 일부러 트롤하는 건데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이건. 자, 냅두면 돼. 왜냐? 저러다가 지가 이제 아, 이 정도면은 내가 관심을 받았겠지 하면 그때부터는 안 합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자, 우리는 우리의 할 것을 해야 된다. 우주류는 내 안에 살아 있어. 아니야. 그리고 야스오가 잡기 힘들다는 알았으면 바텀을 가면 돼. 자, 가자. 안 돼요. 당했습니다. 집중. 바위도 뚫는 게 없자. 에이, 에이, 젠장. 22초. 다음 궁. 자, 그리고 블루도 다 먹습니다. 지금부터는 줄 필요 없어. 자, 얘를 주면 안 돼. 버릇 나빠져요. 버릇 나빠짐. 참 미주르긴 눈이 멀지 않도록 하시. 누가 먼저 드롤했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케이. 어쩔 수 없다. 이건 좀 미안하지만 차단을 해야 돼. 조금은 중동을 일으킬 뿐이요. 블루도 없다. 정글은 정글 거잖아요. 원래 정글은 정글 거야. 라이너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 정글은 누구 거다? 정글 거다. 아니야, 그거 못 잡아. 어차피 궁 있어. 궁을 빼야 돼. 강타. 힘보다 자세가 중요하오. 자, 11렙. 나도 11렙. 템. 저거 하나. 싸울 수 있다. 잡자. 아, 스택 쌓이는데? 인정한 됐어. 됐어! 다세기만 피하면 되지. 그리고 얘가 어차피 키워주면 뭐다? 비싼 거다. 못 먹어요 넌. 못 먹어요! 자, 이제 따라다니면서 트롤하려 그러죠. 민병탈 타면 돼. 자, 이거 먹고 요무 나오면 민병탈 타서 킬 따면 됩니다. 단 한 번 휘두를 뿐. 하나, 둘, 넷, 넷. 오! 처치했습니다. 어! 젠장! 잠시 기다. 안 돼! 살아,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궁. 아, 궁! 24초! 젠장! 궁 없네? 당겨짐. 궁 없이 한번 해볼까? 10초. 아니야, 기다려, 그냥! 그렇지! 됐다! 8, 7, 6, 5, 4, 3, 2, 1, 땡! 잘 가! 안 돼요! 내 거!
바둑 먹었다. 자마치 너 멀지 않도록 하시오. 타고나 다 밀어버립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아, 이걸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으려고요. 궁을 왜 썼게? 내가 먹으려고 썼지. 바위도 뚫는 게 마. 저 개는 내 거란 말이에요. 왜죠? 일단 자꾸리 넘어가러 가야겠다. 더러워서 나 참. 가장 무서운 적은 의혹이오. 아우. 건타, 이거 먹어. 자, 보이시죠? 고위 트롤러가 한 명 있어도 게임이 됩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고위 트롤러 탓을 할 필요가 없어. 운동을 일으킬 뿐이오. 고위 트롤러는 어차피 모든 판에 존재합니다. 왜? 실력이 트롤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게임이야. 아니 무슨 졸라 컴퓨터라 가지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졸라 비슷해가지고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거 없어. 응? 한 200년 뒤에 그런 걸 기대를 하든가. 지금은 그런 기술 따위는 존재를 안 합니다. 없어요 그런 기술은.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해야 된다 여러분. 오! 미니언. 그래서 어차피 우리 편에는 고위 트롤을 하든 못하든 어쨌든 간에 트롤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를 일단 알아야 돼. 곧감 기다. 레드 먹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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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지금은 안 감. 자세가 중요. 절대 지금 갈 수 없어요. 하나, 둘, 셋,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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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타, 갓, 둘, 간다. 고고, 고고, 죽여, 죽여, 간다. 간다, 간다. 가라고, 얘야. 가라고요. 포탑이 파괴되었어. 뭐야 이거? 아군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탈진 걸라고 그랬어요? 탈진 나한테 거시면 죽여버릴 거예요?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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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하면 된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서 캐리를 하면 됩니다. 항상 그래. 롤은 이런 게임이야. 내가 진짜 잘못해가지고 만약 그러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세요. 그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트롤 짓을 한다. 그땐 여러분들은 굽히시면 안 됩니다. 남자, 거친 남자의 정신으로 그냥 쌩까 말했잖아. 돌아온다고. 모든 사람들은 쫄봅니다. 롤 하는 99%의 사람들은 쫄봅니다. 그래서 이기고는 싶은데 질 것 같으니까 변명을 하는 거야. 아, 난 트롤을 해서 졌어 라고 변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개같은 플레이를 한다. 야 욕먹. 안돼 안돼요 안돼요. 죽을래?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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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치했습니다. 어? 님 뭐죠 이건? 하나 What is it? 제압되었습니다. What is this? 몰왕 포션사고 탑감 자세가 중요. 자 이제는 트린다미어를 죽여야 됩니다. 트린다미어가 세지면 내가 못 잡아. 자 딴 건 모르겠는데요, 트린다미어는 내가 잡을 방법이 없어요. 가장 무서운 어! 썼다! 멍청이! 의혹이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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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됐다! 잘 가요? 하나, 둘, 남자! 거친 남자! 트롤이 있어도 이기는 거친 남자! 자! 거친 남자의 정글링! 이리와라! 의리의 선물인가? 단 한 번, 휘둘다뿐! 이리와가지고 여기 있는 것도 늑대를 먹으면 돼! 늑대를 먹고 나서 아 이러면 이제 소라카가 트롤 안 한 이유 뭐냐? 이길 것 같으니까. 항상 그래. 모든 사람들은 이길 것 같으면 트롤 안 하고 질 것 같으면 트롤 합니다. 왜? 내가 못해서 진 게 아니다! 라고 변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웃기지 마. 못해서 진 거 맞거든. 자 죽여! 죽여! 당겨! 당기세요! 당기! 그렇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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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놔둘 것 같니? 아야 저기요! 저기요! 미니언님들! 안 돼요! 야! 아, 미니언이 안 온다! 미니언이 안 오고 있어! 나는 때론 눈물을 흘린다! 아! 안 돼! 밀어! 제발! 좀! 드린타미어 졸라 큰다! 아이, 기쁘다! 자, 그래! 안 돼! 야! 엄마! 임종하셨습니다. 저, 더블킬. 임종하셨어요. 왜 만화를 주니 거기서. 엄마 사람을 때리든가 힐을 줘야지. 왜
자, 이제 지금부터 정글을 돌겠습니다. 또 돈 벌어야 됩니다. 자, 야생의 섬광이 22분의 25스택. 좋아. 일단 스택이 참 멋있어. 잠깐, 내가 먹어도 되겠지? 됐어. 자, 트리스타나가 포기했어요, 이미. 이거는 트리스타나가 내놓은 자식. 표현을 하자면 이제 내놓은 자식이기 때문에 먹어도 됨. 평생 배우는 법이. 자, 먹어. 자, 그리고 나서 또 먹어. 자, 둘.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는 바론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명만 데리고 가면 바론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서포터를 데려가서 바론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땡. 자, 뭐냐, 뭐 당겼어? 가장 무서운 적은 의혹이요. 그랩 소리 들었는데 분명히. 와드 좀 치워주세요. 자, 와드가 없어야 되는데. 탓, 탓. 자, 와드 좀 치워주세요. 솔바론 안 됨. 전 솔바론 안 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안 함. 노와드? 오케이. 그러면 킬 먹고 가지 뭐. 몰살 시키고 가면 될 거 아니야. 덤벼! 자만시. 얘들아, 내가 왔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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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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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봐! 두 베론! 아이워너 두 베론! 바론 먹으러 갑시다! 자, 바론을 먹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저딴 2차 타워 하나 때문에 바론을 안 먹는 그런 무식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아, 바론을 먹자, 제발 좀! 자, 어린 백성인 이루고저 할배이셔도 바론을 안 먹고 바텀을 막으러 가다가 뒤지고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갔는데 넌 왜 미드를 뚫고 있니, 미친. 네가 마이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엄마. 진정한 대가는 평생 깨우는 법. 젠장.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오, 이긴다. 바텀도 이긴다. 하나, 둘, 셋, 집. 자, 집에, 잠깐, 레드.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집에 간다는 것은 이것은 한국 경제에 매우 크나큰 타격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 정글을 돌겠습니다. 더 먹어야 된다. 그렇지. 어딜? 그런 불량식품. 애비. 지지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단 한 번. 그렇지. 남이 먹으면 좋아. 닥터유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지지. 됐어. 야, 너무 비싸서 못 사먹어 나는. 하나, 둘, 셋. 자, 이제 1대1로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가자. 난 싼 것만 사먹지. 양파링 새우깡 짱짱맨. 잠깐만, 저기요. 싸워라 난 이미 여기에 있다.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 가장 무서운 적은 왜 180원이세요? 저기요, 왜 이렇게 싸구려세요? 난 탑으로 갈게. 다 미드 고고. 오더를 내리고 난 탑으로 간다. 왜냐, 혼자 뚫어도 졸라 빠르게 뚫을 수가 있으므로 우리는 탑으로 가고 우리 뱀 보고 바텀으로 가라고 말합시다. 자, 우리는 탑으로 가면 됩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혼자 딜하니까 혼자 트리플키 먹는 거지 뭐 별거 있나? 나 안 돼요. 하지만 난 그냥 깰래요. 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닥닥.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가지고 여기 있는 걸 다시 먹으면은 섬광 스택이 쌓인다. 그걸 생각을 하지 말하니까 왜 계속 그런 걸 먹을라 그럽니까? 둘, 셋, 셋, 하나, 둘. 그래. 일, 땡, 가자. 당했습니다. 가자. 저를 처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 잡으려고 그랬거든. 안돼. 안돼요. 안돼. 이런 젠장. 방법 반대. 거친 남자는 서렌더 따윈 치지 않는 법. 자, 그래, 거친 스턴. 그렇지, 거친 스턴. 저만 노점. 그렇지, 간다. 거친 여분. 가라 여분.
우리에게 돈! 우리에게 돈! 돈만 있으면 없... 어 됐어. 돈 있어도 안 되는 세상. 풀템 27분에 완성됐으네. 자 그리고 마이 에텔은 항상 저런 거 뚫고 있으면 피 없는 미니언에 써가지고 버티게 만들면 됩니다. 3, 2, 1, 땡. 자 근데 아까 보니까 안슴. 아우 잠깐 약 빨아야 돼. 돈이 있으면 약을 빨아야 하는 법. 자 약을 빨고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정글은 정글인데 우리 정글 말고 상대 정글 빼먹으러 갑시다. 우리 정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 정글을 빼먹어야 됩니다. 자 자 상대 정글 빼먹으면서 애들한테 애비 이거 한번 해줘야 돼. 자 그리고 드린다미어 잡는 법이 있습니다. 드린다미어 잡는 법, 무빙을 졸라 해서 잡는 법이 있습니다. 진정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생 세우는 법. 마이라고 드린 못 잡으란 법은 없어 사실. 오 잠깐 오케이 저기 있다. 자 우리는 뭐다? 어 뭐야 뭐 아니 힘보 꺼져. 적을 처치했습니다. 우왕. 자 자 우리 편 저거나 빨리 미세요.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 게 마음. 야스오님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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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어. 뭐? 어? 안돼! 미안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았어. 솔. 오케이 솔 빠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길을 안내하겠어. 너 한번 죽어봐라. 어 뭐야 보이요? 그래 거기까지. 어우. 안녕? 나 퀵실이 있다. 퀵실이 있으므로 쌩 까고 들어가서 저것다 처치해버린 다음에 다른 라인도 다 밀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저게 좀 빨리 밀. 야 왜 그거 얘들아 왜 이거 밀지? 야 이거 밀면 되잖아. 파괴했습니다. 이거 밀면 되는데 왜? 분노. 목적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자 같이 밀자. 하나 둘 남자. 트롤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친 남자. 빨리 이거 밀어. 그저 주어지지 않소.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가자 남자. 순삭 남자. 군 같은 거 무슨? 아 됐어. 거친 남자! 타워 부수는 남자! What the fuck! 그 표정!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기요! 아이고 저기요! 그 표정! 불편한 미니언이야 나도! 아아아아아아 니들 사람이냐? 응? 이놈들! 니들이 사람이냐? 흡혈 좀 하자! 아니 왜 흡혈하려는 걸 랜덕톤이 다 먹니? 야 이 나쁜 놈아 넌 큐라도 긁으면 피를 채우지 난 피 채울 게 평사밖에 없단 말이다. 나쁜 놈들아 W는 낚시했어야 된단 말이다. 왜? 자 그리고 일단 지금부터 냉정하게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타워 다 밀었고 3차 타워 밀렸고 여기 남아있고 우리는 1차 2차 다섯 개 밀렸음. 다섯 개 밀리고 타워를 여덟 개를 밀고 억제기 두 개 다 밀었고 바로 언제지? 자 바로 오늘 봐야 된다. 24분 31분 오케이. 무서운 적은 두 배론 미국이요. 두 배론 고고. 자 두 배론을 가라 그러고 우리는 사람을 죽이러 갑시다. 어차피 사람 죽이고 나면 돈 내면 되니까. 아 근데 돈 쓸 데가 없다. 약 빠는 거 말고 자세가 중요. 아 내가 이거 먹어서 말 건데 니들이 먹으세요. 왜 리그 오브 레전드는 돈 주면 업그레이드 하는 거 안 나옴? 아니 왜? 왜 안 나옴? 흥! 이 딜약한 놈들! 내 하나 딜만도 안 나오는 놈들! 자, 민병텔 해서 감 미드 탑 보고 탑 가는 게 좋지 않아? 아니 미드 가봐 보고 가봐. 약 안녕.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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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네 날 죽이려고. 중입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둘, 셋, 다다, 푸, 쏴, 으여, 킥, 킥, 이게 거친 남자.